교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좀 애가 타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계속 불통이니까요. 신혼을 4일 만에 이제 다시 집으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깨제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박수 준비하면 예! 아시겠죠? 박수 준비! 예! 안 칼지게 하세요. 그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도 웃음을 통해서 아토피를 치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면 스트레스나 이런 걸덜 받기 때문에 민감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토피가 많이 치수가 내려간다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풀고 가시게요. 자, 박수 준비하면 야! 아시겠죠? 박수 준비! 박수를 10초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치세요. 시작! 많이 한번 쳐보세요. 빨리빨리 치세요. 빨리빨리빨리빨리. 자, 그만. 박수를 몇번 쳤는지 세고 치신 분. 또 세고 치셨어요? 또라이들이 없어요, 가끔씩. 왜 세세요, 그걸? 아, 버릇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박수 안 세고 치신 거예요? 서로 얼굴 마주 보세요, 두리두리.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이런 개념 없는 인간을 봤나? 시작! 우리가 박수도 10초 안에 30번을 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치면 40번을 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케어사 과정을 지금 시험을 보잖아요. 자격검증.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빠지고 공부하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목표 관리 개념입니다. 우리가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9시 반까지는 오는 것이 시간 관리 개념이듯이 모든 것이 수치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업의 핵심 키워드는 숫자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치게 했던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자세, 태도, 복장, 얼굴 색깔, 눈에서 나온 총기,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긍정적일 분들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분들인지를 제가 대충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박수 몇번 쳐보게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격이 금방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여러분도 제 모습을 딱 보니까 벌써 이미 다간 봤죠? 아, 이놈의 새끼는 강의를 재밌게 하겠다? 아니면 잘하겠다? 들을만 하겠다? 아이고, 번지수 잘못 잡았다? 뭐 별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는 눈이 대단한지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 외모를 좀 보시면 제가 좀 부티납니까? 산티납니까? 아니, 왜 웃어요? 아니, 나 물어볼 수도 없어요? 아, 물어보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좀 부티나게 생겼습니까? 산티나게 생겼습니까? 이름은 촌시라 갖고 명자. 명자들 손들어, 명자들. 이름하고 딱 매치가 되네. 제가 그래도 서울에 사는데요. 강남티가게 생겼습니까? 강북티가게 생겼습니까? 이미 똥 쌌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간보고 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감정하고 있다. 좀더 학문용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지인지감. 시작. 사람을 보면 감시하는 능력이 서로 70%는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때 외모를 보고 행동을 보고 하는 말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누구랑 놀고 있는가를 보면 보통은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맞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격, 성향부터 해서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늘 교육 신나고 즐겁게 하시게요. 알았죠? 예. 자,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시죠. 같이. 자, 한번 털어요. 자, 운동도 하고 아침이니까. 자, 한번 털고. 자, 고정. 자, 같이 셉니다. 시작. 하나. 같이 시작. 하나. 같이 시작. 하나. 몇 번을 말해도 안 따라해. 세 명, 네 명이. 조직이 뭔가를 원하면 일사불란하는 게 움직이는 조직. 요게 강하고 건강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만지다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군대에서 뭐라 가죠? 고문관이라고. 군대 다녀오셨어?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꼴통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해병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따라하세요. 기수열외. 시작. 기수열외. 기수열외 시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왕따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벗어나거나 조직이 원하는데 자꾸 엄한 짓 하면 기수열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조직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우리 머리죠. 머리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간이라는 놈입니다. 뇌간을 송단당하면 사람이 구실을 못하니까 고피질이 가리고 심피질이 가려줍니다. 이중으로 가린다. 그래서 머리를 순수한 말로 뭐라 하냐? 가려준다 할 때 가리. 근데 고와 심피질이 많이 가렸죠. 그래서 앞에 큰 대자를 넣어서 시작. 대가리.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보호하려면 단단히 하겠어요? 물렁물렁히 하겠어요? 단단. 모르면 옆 사람 대가리 한 번씩 찍어보시게요. 그래서 단단하다면. 그래서 앞에 하나가 돌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돌대가리 되지 맙시다. 시작. 서로 인사들 나누셨죠? 그 말은 뭐예요? 빨리빨리 리액션 보이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강의를 하려면. 알았죠? 네. 손. 자, 같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부터 저보다 늦게 세면 죽여버릴 겁니다. 빨리 세세요. 시작. 어이. 꼭 이렇게 세야 돼? 아,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빨리 세라고. 준비. 시, 에이. 아니잖아. 아직 안 했잖아. 명자. 그렇게 갈 거예요 오늘. 자, 손 하나 굽히고 왼손 하나만요.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민숙, 인숙 선생님. 다시 주먹 쥐고 펴고 주먹 쥐고 펴고 시작. 하나, 어헛. 이게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가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아토피 케어 자격 과정에서는 한 가지가 예외예요. 정말 앞에 앉는 분들이 많아요. CEO 포럼에 가도 앞자리는 비워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또라이들도 많고 두 번째 공통점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가면요 아니면요 이렇게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줄 아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손 올려보세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펴는 손은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펴는 손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옆 사람 얼굴 잠깐 보고. 요건 되냐? 시작. 자, 이건 되지요. 아무나 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할 줄 아는 거예요. 학습이 필요 없어요. 교육이 필요 없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냥 할 줄 아는 거니까.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 봐야 이미 경쟁 포화 상태라서 먹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시장성이 창출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장을 레드오션이다. 이미 사장된 시장이라고 말해요. 그럼 남이 안 가던 시장, 안 하던 시장으로 가야죠. 손.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할 거예요. 틀리지 마. 언니야, 둘이 박수 쳤어. 해봐. 준비. 올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김은주 교수님. 저분은요. 자, 오른손 올려요. 오른손 한번 털어. 그다음에 내 가슴 치면서 나는 왜 안 됐다. 나는 왜 안 됐다. 나는 왜 안 됐다. 왼손 들어서 옆으로. 스트레스 피라고. 씨. 자, 스트레스로 확 풀려면요 안 칼지게 하세요. 안 칼지게. 시작. 하. 좀 더 손을 이렇게 지르세요. 시작. 하. 시작. 하. 좀 더 안 칼지게. 시작. 하. 시작. 하. 빨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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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 펴. 시작. 하. 쥐라고. 빨리. 시작. 하. 음주. 쥐라고. 시작. 하. 이미 콱. 다시 시작. 하. 쥐라고. 다시 펴고 쥐고 시작. 하. 시작. 하. 빨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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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문제 가르쳐주고 봅니다. 쥐어. 펴. 시작. 하. 이미 확. 시작. 하. 쥐라고. 쥐라고. 시작. 하. 자. 따라해보세요. 안 해본 것은 시작. 안 해본 것은 처음 해본 것은
낯설고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다.